임대차 보호법 시행과 전세난 등의 여파로 전세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춘천과 강릉 등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 전세 가격이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매매가를 웃도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 세입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영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700세대 규모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110제곱미터 규모의 이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은 2억 5천만 원대입니다. 그런데 전세 가격도 이와 비슷합니다. 1부층의 경우 전세 가격이 매매가보다 비싸게 호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최근 임대차 3법 개정과 전세 매물이 부족해지면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에 육박하는 물건들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시행과 전세난 등의 영향으로 전세 가격이 급등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비싼 가격인 깡통 전세는 세입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전세 물량이 많아질 경우 전세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택가액보다 전세보증금이 큰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주택가액에서 선순위 채권 등을 차감한 금액이 전세보증금 이상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춘천의 경우 내년 8월부터 5,000세대 규모의 대규모 신규 아파트 입주가 이루어지면서 아파트 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전세가율의 아파트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영일입니다.